와서 아마 던져지는 타이밍을 자 조금 더 점점 멀리 가죠.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비거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비거리를 낼 때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만 친다고 비거리가 나간다면 아마도 연습장의 모든 분들은 비거리 멀리 보내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 한번 자 정말 가볍게 스윙만 이렇게 했는데 한 200m 정도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아마추어 분들 남성 골퍼라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90에서 200m라고 알고 있어요. 평균으로 여성 골퍼분들은 평균이 한 140m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200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는데 저 200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치지는 않았죠. 자 정말 부드럽게 올려서 공을 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비거리를 낸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상체 특히 손목이라든지 전완근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역동적인 것보다는 올라가는 스피드하고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내 몸과 내 클럽 헤드가 같이 가고 같이 온다 그러면서 공의 타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 힘은 바로 여러분들 전환 동작 때 이 레깅이라고 하는 이 동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는 레깅이 걸리고 샤프트가 잘 보세요. 몸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샤프트가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가깝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샤프트하고 몸이랑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져야 이 클럽 헤드가 지금 저 뒤에 있잖아요. 자 저 뒤에 있는 클럽 헤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풀려 나갈 거예요. 프로님들처럼 멋지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고 싶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죠. 레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이 레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 해도 됩니다. 이 샤프트를 잘 보면서 오세요. 보면서 이 샤프트가 전환 동작이 될 때 굉장히 우리 몸에 뭔가 쓸려오듯이 이렇게 쓰다듬듯이 가깝게 와야 돼요. 가깝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 스윙 보면 이 각이 굉장히 멀리 오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보고 하세요. 보면서 전환 동작 때 잘 보세요. 이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오면 올수록 쓰다듬듯이 오면 올수록 아마 오른손이 굉장히 유연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왼쪽에 확실하게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레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아크가 작다. 아크가 뭐냐? 백스윙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크, 손과 몸의 공간을 누가 더 잘 유지하면서 오느냐? 이걸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가 이렇게 좀 좁아진다. 그런 분들은 더 좁아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넓은 공간을 찾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아크를 좀 크게 그려주는 훈련을 해주면 좋아요. 쭉 위로 멀리 보내주면 또 우리가 왼쪽으로 갈 때 저절로 따라오겠죠. 이때 치려고 하지 말고요. 오른손으로 그냥 걸어만 잡아주고 우리 몸에 쓸려오듯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스파인 앵글은 지키면서 하나, 둘. 멀리 보내주세요. 멀리 보내주고 물고기 꼬리처럼 헤엄치듯이 손목을 유연하게. 그래서 이 스트로폼이 몸에 쓸려 다니듯이 오면 저 멀리 있는 클럽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몸을 더 확실하게 탁 쳐주면 더 빠른 헤드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던져놓고 샤프트가 몸에
끌려온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내 샤프트가 최대한 이 오른쪽 어깨에 쓸려오듯이 내려온다. 그러면 손목이 엄청 유연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많을수록 아 내가 그동안 풀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치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도 가볍게 그냥 올라가는 스피드하고 내려가는 스피드 일정한 거예요. 근데 거리가 점점 멀리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220m를 치기 위해서 역동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공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백스윙의 아크를 좀 크게 그려주고 왼쪽으로 올 때 샤프트가 내 몸에 쓸려 오듯 오는 거죠. 와서 아마 던져지는 타이밍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점점 멀리 가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됐다. 나는 이제 한 200이 평균 이상 나간다. 자, 이제 그때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샤프트를 보면서 아, 샤프트가 몸에 가깝게 쓸려오듯이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딱 치면 아마 머리가 앞으로 안 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선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딱 느껴주고 스피드를 내보는 거죠. 몸을 과하게만 쓰는 게 아니고 던지고 쓸려온다. 쓸려온다. 샤프트가 내 몸을 쓸듯이 조금씩 더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리가 나가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씩 역동적으로 혹은 조금씩 빠르게 몸을 쓰면서 공을 치는데 거리가 점점 는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몸을 써도 무리가 안 가는데 몸을 과하게 많이 쓰고 체를 빠르게 하는데도 오히려 거리가 더 준다. 혹은 똑같이 간다. 그러면 역동적인 거 스톱해야 됩니다. 역동적인 것만이 혹은 빠른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타이밍을 맞추고 자, 그 타이밍 안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번째 레깅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가벼운 몸의 움직임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골퍼가 될 수 있을 겁니다.